안녕하세요. 전남 곡성에서 14년차 울금 강황을 지배하고 있는 복합골 울금 농장 농장직이 만당 김민우입니다. 울금과 강황 원래 동일 식물인데 부위별 생양명이 달라서 강황과 울금으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오늘은 뭐가 다른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황 부위는 황금색 빛깔을 띠며 이 부분을 저희 농장에서나 북내산 울금 농장에서 수확을 해서 저장하며 울금이라 불리며 유통, 시판되고 있습니다. 미색이 나는 울금 부위, 덩이 뿌리 밑에 옥주머니처럼 덩이로 달려있는 이 부분은 수확 시 탈거되어 버려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울금 농장에서 수확 및 손질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수확한 울금을 군데군데 흙을 틀어서 모아두게 되면 아주머니들이 칼을 이용해서 잔뿌리를 제거하고 줄기를 제거합니다. 이때 생양명 울금 부위는 탈거되어 버려지며 특히 소량 발생되어 식성이 맞지 않아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강황 부위를 국내 울금 농장에서 수확을 해서 저장하며 유통, 판매, 시판하고 있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울금은 생양명 강황 부위를 울금이라 불리며 국내산 강황, 국내산 강황으로 의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양명 울금 부위는 식성이 맞지 않아서 시판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목화골 울금 강황 전문 농장 농장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